더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그치. 직접 확인한 거는 이렇게 노력해봤자 나는 영원히 챔피언은 못한다. 거기 그냥 절망감. 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일본에서는 아니지. 일본의 정신이 담긴 거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거고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네. 그런 길을 막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일본 정신이 완전히 빼앗긴다 이런 느낌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역도산의 판단이 옳은 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결과적으로 올랐는데 이분이 이제 마개를 자른 지 40년이 지나서 1993년에 그 하와이 출신의 그 아케보노가 64대 요코즈나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40년 지나서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요코즈나로 등극하는데 그게 허용되기까지 40년이 무려 4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오직 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10년 만에 자신의 마개를 스스로 자르고 스모개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서 디윤드는 중대한 첫 번째 변신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에게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는데 50년에 바로 남북전쟁, 6.25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역도사는 어디 출신이다? 북한 출신이다. 가족들은 어디 함경도. 있겠습니까? 함경남도. 북한 함경남도에 있겠죠. 근데 전쟁 때문에 남북이 단절이 됐죠.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고향이랑 단절이 되고 가족들이랑 연락도 단절되니까 철저하게 내가 이 일본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가족도 찾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한 일종의 어쩔 수 없는 몸부림 같은 거였겠죠. 그래서 51년 2월에 철저하게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모모타 미치히로라는 일본어 이름으로 개명을 해요. 근데 이 모모타 미치히로라는 이름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조선 땅에 있던 역도산, 17세 역도산에게 처음 스모를 노해라. 제안했던, 스카우트했던 형사 이름이 모모타 가문이었어요. 모모타. 일본인 형사의 친척으로 모모타 가문으로 호적을 올려요. 본인을 스카우트했던. 네네네. 그러니까 후견인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일본인 형사의 친척 자격으로 그때부터 역도산의 유일한 약점이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본인의 출생의 비밀을 철저히 감춘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그 당시 50년도 그때면 이제 마개 잘랐을 때 상당히 복잡해서 일본도 왜냐하면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도 분단이 됐어. 일본에 남은 60만 명 정도의 제일교포들도 분열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남북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분열이 되고 또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는 최대한 빨리 이제 어디든지 이제 본국으로 보내버리고 싶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일본 호적을 얻고 이제 그 이후로는 나가사키 출신의 일본인으로 되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네요. 역도사는 정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스모도 그만두고요. 국적도 바꿨습니다. 방황의 나날들이죠. 그런 그에게 드디어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역도산 선생이 쓴 글에 따르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맨날 싸웠다. 술과 싸웠다. 맨날 술. 그 도쿄에 있는 당시에 이제 그 은마차라는 그 나이트클럽에 이제 주로 갔다고 하는데 51년도에 또 이제 은마차를 간 거예요. 술 갖고 오라고. 마시고 이제 완전 이제 만취가 됐어. 근데 옆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은 거예요. 저를 뭐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넌 뭔데 너 시비를 거냐고 역도산도 갑자기 허걱했을 거예요. 맞나 그래요. 딱 시비를 건 사람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커. 이 사람이 이제 헤럴드 사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본계 미국인인데 런던 올림픽 미국 대표로 나가가지고 이제 은메달 따냈다. 이왕 시비를 붙은 거고 한판 붙자. 그래서 붙었는데 우리 그 역도산 선생님이 이른바 피떡이 되셨대. 그렇지. 술도 먹었고. 그쵸.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 카펜터 중이라는 이제 미군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미국 본토에 프로레슬링 프로모션을 하는 친구였어요. 와. 물론 피떡이 되고 있지만 역도산이 저 친구를 미국에 데려가가지고 마케팅을 하면 좀 될 것 같다. 재밌어. 해가지고 너 일로 와보라고. 프로레슬링이라는 거 한번 안 해볼래? 그때부터 둘이 계속 음마차에서 매일 술 먹으면서 미국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이거요. 재밌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증언이니까 음마차에서 실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증언에 따르면 착하다가 가서 싸우지도 않고 가서 그냥 한번 헤드락을 걸었대요. 아. 그게 10이지. 헤드락으로 끝냈대요. 헤드락으로 그때 끝까지. 역도사에 충격을 받은 거야. 이런 종류의 기술로 자기가 쓰러져 본 적이 없고 이런 종류의 기술을 자기가 어떻게 막는지도 모르고 격기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레슬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